이렇게 말씀을 예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제 파트너입니다. 네, 또 저도 누군가의 또 파트너가 되겠죠. 예, 아까 우리 풍문으로 들어서 보셨는데 제일 잘생긴 분 보셨어요? 안경 쓰신 키 크신 분. 저의 스폰서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준 정우영 본부장님 파트너고 또 그분의 또 스폰서 따로 있으시겠죠. 바로 서재영 TV라고 유명한 네, 서재영 박태숙 총장님이 또 스폰서 모시고 있고 더 큰 건 또 뭘까요? 그분의 또 파트너가 계시겠죠. 서재영 총장님의 예, 누구실까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서재영 총장님은 5년을 또 숙성돼가지고 우리 단장님의 예, 그래서 또 나오신 분인데. 또 저로 또 소개할 것 같으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저 유명한 거 아시죠? 예, 뭘로 유명할까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 안 듣는 8년을 마음고생 시켜줬던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네, 우리 총장님한테 딱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근데 공부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습관 정말 힘들죠. 근데 저는 앉아있는 습관이 제일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딱 2시간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노래로 한 10분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내용이 겁나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짧게 짧게 할 건데 우리 여러분들 사장님들 오늘은 보니까 남자 사장님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전에는 여자가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여자분 사장님이.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뭐냐면 부업가 시대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내 사업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업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불확실한 그 시대가 굉장히 나의 마음을 굉장히 울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천직이라고 했던 일들이 굉장히 천직은 아니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왜? 유통의 변화가, 시대의 변화가 나의 발목을 자꾸 잡게 되고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멘붕을 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의 전직은 뭘 것 같아요? 네? 전직은 어린이 전집 회사의 마케팅 국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뽀대나는 직업이라 이렇게 이게 다단계, 소위 말하는 다단계인데 그 당시 때는 회사가 듣보잡이었어요. 알지도 모르겠고 물건도 제품도 몇 개 없는데 자꾸 조탁하니까 우리 친구인 우리 윤재 단장님이 너무너무 신뢰는 가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회사를 못 믿었어요. 자, 그럼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회사를 알아보러 오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회사를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요. 이제 그 회사가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대부분 뭐냐면은 마케팅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마케팅이 자꾸 바뀌다가 이제는 대충대충 하다가 회사가 없어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가나 보자라고 사실은 지켜봤는데 너무 승승장구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우리 단장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 맑게 못 알아먹는다고. 네. 근데 우리 사장님 오늘 처음 들어서 맑게 못 알아먹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축척이 되고 또 나의 내공이 쌓일 때 제대로 되더라.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본사에서 다 만들어주세요. 오늘 센터에서 우리 단장님이 저 요 자리에 앉게 또 서게 또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내 거로 가는 시간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 한 4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45분 동안 우리 사장님이 정말 정신 빡쩍 차리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예전에 전직은 또 뭐였을까요? 쪽지게 가해 선생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정신 안 차리고, 뭐, 딴 데를 도시고 좋으시면은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우리 남자 사장님께서 가장 보실 때, 나는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회사의 안정성. 그쵸? 근데 회사는 내가 선택할 때 안정도 돼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발전이 될 수 있을까? 믿을 만한 내가 회사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주력 제품이 과연 뭐일까? 그럼 내가 그거를 내가 누구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 말고라도 내가 써도 이익인지 그리고 내가 아까 써도 어떤 거예요? 효과가 있으면 더 대박이죠. 근데 내가 누구한테 소개를 하고 선물을 줘도 욕 안 얻어먹으면 되죠. 사업을 못해도. 네. 그러니까 쓰기만 해도 이익이 되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뭘까요? 다 됐는데 돈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케팅, 수익구조. 예, 대부분의 남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수익구조가 어떻게 될까, 돈이 어떻게 이제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세요.
여자분들은 의외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나만 쓰면 되는 거요, 좋은 거요, 이쁜 거요, 이거로 가시더라고요. 돈이 되면 마지막에 좋고요 하는데 남자분들은 안 그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돈이 돼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바깥에 나가서 제가 300에서 500벌은 충분히 됐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 대가 지불을 하면서 돈이 안 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마케팅 열심히 오늘 하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길러가 제가 짧게 맛보기로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회사를 정확히 알아본다. 두 번째 마케팅 보시고 제품은 여러분이 써본 분도 계시지만 안 써본 분들은 주력이 무언지 확실하게 내 거를 소화시켜주면 되고요. 마지막에 기본은 뭐냐면 마케팅은 끝났는데 이제 회사 비전뿐만 아니라 나의 비전의 가치예요. 그렇죠? 내가 이 사업을 충분히 해도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앞으로 이거를 잘 발굴해서 해낼 수 있는지가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 두 번째 강의는 또 누가 해주세요? 성공하신, 이미 성공하신 또 우리 총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예, 제 대부분 맥이 잡히지 않으면 자꾸 혼선이 가. 근데 오늘 PPT가 54가지야. 그 정신없겠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첫 번째 뭐예요? 회사를 알아보려면 안전성. 네, 안전한가? 글씨는 예뻐요. 크면 이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제품이죠. 예, 주력 제품. 주력 제품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써도 네, 억울하지 않은 만큼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케팅이에요. 자, 마케팅은 결국은 뭐예요? 나의 수익 구조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네, 수익 구조예요.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다 좋은데 요거지. 이게 제일 어렵죠. 여러분한테 이 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해도 되는지 비전과 가치 요거 한번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대로 잡았으니까 제가 이제 PPT 넘겨도 아 이게 이 말이야 저게 저 말이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됐어요? 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다시 한번 크게 시작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 김나희예요. 왜냐하면 김영희가 본명인데 애터미 김용희 리더스클럽 세 분이나 계시더라고. 그래서 리더스클럽 앉아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게 내 자리 이제 번호를 안 써줘가지고 회원번호 안 써줘가지고 자리를 못 찾았어. 그래서 제가 예명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자, 저는 이거 사업할 때 제일 걱정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예요? 피라미드 다단계 다단계 피라미드 막 여기서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피라미드 다단계 싹 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애터미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요? 애터미는 쇼핑몰이에요. 맨 밑에 보시면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 그 다음에 아자몰, 애터미몰이라고 있으시죠? 근데 애터미는 처음부터 태생이 뭐였어요? 쇼핑몰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쇼핑몰이라고 했는데 컴퓨터를 못해가지고 8년 동안 못했잖아요. 왜? 그 당시에 컴퓨터로 뭐로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물건을 사라는데 살 줄을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10년 전에도 뭐라고 했을까? 더 지금보다 젊었겠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파트너 사장님 여기 뭐라 했어요? 부작용이라고 얘기했죠. 제 나이 59예요. 네. 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쇼핑몰인데 그 10년 전에도 14년 제가 젊었을 텐데 왜 굳이 눈이 아프고 눈이 어둡고 안 보이고 머리가 아팠을까요? 예, 불안했죠. 네, 쇼핑몰 자체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쿠팡에서 쓰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예, 근데 코로나 이후로 싹 바뀐 거 아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다단계란 자꾸 머릿속에 플래시 아웃 시켜주시고요. 뭘로 가야 된다? 애터미는 쇼핑몰 머릿속에 집어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왜요? 제가 쪽지게 가해 선생이니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예, 딴 데 같으면 이거 풀다가 시간 다 가요. 자, 애터미는 뭐다? 쇼핑몰이다. 이제 쇼핑몰인데 쇼핑몰만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의 몰이 있죠. 무슨 몰 있어요? 밑에. 아자몰이라고 있어요. 제 아자몰에는 보통 몇만 가지가 들어와 있다고요?
네, 7만에서 10만 가지고 앞으로 이제 또 목까지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까지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부동산,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동차 보험회사도 지금 7개 이상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항상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쇼핑몰을 내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소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내 쇼핑몰을 당당히 알려주고 아자모까지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몇 가지예요? 애터미 쇼핑몰만 해도 670가지인데 아자몰이 7만 가지야. 그럼 어마어마하죠? 그런데도 물건이 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실게요. 안정성. 아까 기억나시죠? 네, 다단계 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어디 보시면 아신다고? 그렇지. 이거 보셔야 돼요. 남자분이 이거 겁나 좋아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그래서 통합검색에서 애터미 치시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보시면 반품 건수 막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애터미 혹시 1544-8580 전화 걸어보신 분 있으세요? 문의하신 적? 네, 근데 내일은 하는데 소문 다 아무도 안 드세요. 네. 네, 어머, 달랑 두 명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반품권이 또 어때요? 너무 친절하게 말씀을 100% 다 해주시죠. 예. 이 반품도 잘 되고 소비자에 이걸 잘해준다는 경우에는 그만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실게요. 우리가 법정으로 35% 준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억울하죠. 우리 회장님은 앞으로 50% 이상 좀 끌어내고 싶다는 게 우리 회장님의 목표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비자가 8대 2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8일까요? 2일까요? 손 좀 보세요. 나는 2다. 손 다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소비자 가르치려고 이렇게 목청을 내밀면서 쪽지기까지 하진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업자 2. 8대 2에서 어떻게 8로 가십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2로 오셔야 됩니다. 오실 거죠? 2. 네. 눈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래서 황금 비율 8대 2의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2에 있는 이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조합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우리끼리 뭐를 가요? 사업자는 하나씩 뭐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소비자가 직분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사업자의 비율을 이따 마케팅에서 풀어드릴 건데 왜 수익구조가 사업자하고 소비자의 비율이 다른지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 아주 바짝 차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한결 회장님은 어떤 마인드로 회사를 차렸으며 지금 현재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요거. 직접 판매 협회 회장. 예, 사람들이 직접 판매가 뭐야, 방판이 뭐야 잘 모르시는 경우 있는데요. 통합해서 회장님이세요. 협회 회장. 그래서 남들은 민간인은 몰라요. 근데 우린 알아야 되죠. 우리 왜 알아야 돼요? 우리 회장님이 직접 판매 협회 회장이시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거 WFDSA 겁나 좋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다단계 통합해서도 어떻게 해요? 예, 위원이시라는 얘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다단계도 이겨먹는 회사인데 글로벌 다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뭐예요? 쇼핑몰과 싸우는 회사라는 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예, 근데 여기 드림의 학교 이사장까지 하시는데 제가 애들이 다 커가지고 학교를 또 못 보내네요. 자, 고등학교 이상, 앞으로 중학교 이상 애들은 꼭 드림의 학교. 왜냐하면 본사에서 회장님이 직접 어린이를 키웁니다. 아이들을. 예, 왜 요 애들을 키울까요? 저희 기독교 대안학교거든요. 그래서 아주 바르게 성실하게, 예, 높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낮은 자세에서 키우라는 그런 또 사명감 있게 우리 드림이 재단을 또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발전하는 거 얘기 나왔죠. 안정합니까? 애터미 안정하네요? 네,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 나왔죠. 자, 발전하는 것만 이제 보면 이제 끝났죠. 예, 자, 발전 어떻게 발전했어요? 처음에 2009년에 250억에서 시작했던 회사가 세상에 갑자기 팍 뛰었어요. 이거 왜 뛰었어요? 코로나 때 뛰었어요. 코로나 때. 저 죄송한데 코로나 때 리더스 클럽 왔습니다. 박수가 안 나오네요. 네. 예, 저는 코로나 때 다 모이지 말라 그랬고 제가 코로나 때 강의를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했어. 뭘로 했을까? 아무도 없는데 녹화만 떠서 보냈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아까 5명 모일래나 어쩌려나 했더니 우리 시급만 해도 10명은 되겠어. 괜찮겠다 했는데 오늘 꽉 차서 너무 흐뭇해요.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 코로나 때 파란색이 어떻게 쫙 직진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걱정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가 나보다 겁나 부자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2조 2,500억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합니다. 자, 나 여기 외국에 내 밑에 산하에 한 두 개국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어머, 어머, 많네. 어이구, 네. 아까 저기 할 때는 손 안 드시는 외국은 되게 많으세요? 네. 네. 아까 사업자는 손 안 드는데, 어머, 어머, 네, 좋아요. 자, 지금 제가 뭐냐면은 요거 때문에 사업을 했어요. 초창기 때 저희 윤현재 단장님께서 이제 애터미는 이제 미국, 일본, 캐나다가 열릴 것이어 했는데 저희 언니가 하와이 사는데 미국에 살아요. 근데 제가 딱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 다음날 미국, 일본, 캐나다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단장님께서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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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 그랬는데 제가 사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당시 때 말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안 했잖아 그렇죠 네 땅치고 후회해요 네 그래도 뭐라 안 해요 우리 지금 우리 스폰서님이 너무 기가 막히시니까 그때보다 지금 훨 낫다 여러분이 훨 낫다 옛날에 했으면 고생 엄청 했다 왜 다단계 피라미드 헷갈려가지고 근데 지금 안 헷갈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터미는 그렇지 이 두 분만 대답하면 오늘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애터미는 그렇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내가 오늘 이 두 분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스폰서님 누구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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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26개국에서 27개국 갔는데 더 기가 막힌 거 뭐예요? 연합 유럽 연합은 그냥 니네끼리 다 붙어 있죠. 따따따따따 붙어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64개국까지 글로벌까지 전부 다 돼 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사는 없어도 가입은 된다. 그럼 가입은 되니까 매출은 뜬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이 마케팅, 아니 마케팅이 아니라 이 글로벌 원서버 때문에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인맥은 없는데 뭔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행복한 감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수출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10억 불이 아니라 15억 불이라고 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1457로 가는 거 아시죠? 수출 탑상이 1억 불, 3천 불, 아니 1억 불, 3억 불, 5억 불, 7억 불, 1457으로 나가대요. 그래서 이렇게 누적이 벌써 15억이라고 본 사건은 벌써 떠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출까지 하는데 여러분은 왜 블렌드 왜 그 글로 있잖아요. 그 우리 돈 해외로 나가는 거 맞죠? 네. 근데 우리 애터미 건 쓰기만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애국이에요. 그 박수. 너무 잘. 역시 애국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은 안 해도 쓰기만 해도 애국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누굴 통해서 전담했더니 우리는 수출도 이렇게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수출을 엄청 잘하고 있다. 저 요거 깜짝 놀란 거 아시죠? 예전에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100개국에 들어있다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불과 3년이 지나니까 탑10으로 올라왔어. 대박이죠? 박수 한번. 어머 여기 반응 너무 좋아요. 자 여기 A조, B조예요. 네. 자 또 계속 반응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는 암에 있고 우리 맨날 우리 회장님이 존경하는 암에 그러시더라고요. 네 결국은 암에 이겨먹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벌써 10탑10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회장님이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 있죠. 그렇지. 자 한글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영어는 제가 읽으실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시작. 네, 다시 한 번만 시작. 좋아요. 지금 영어는 제가 읽을게요. 자, Consumer Centered Engagement래요. 자, 자 여기 보시면 Consumer가 뭐예요? 소비자야. 그렇죠. 센터는 뭐예요? 중심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는 매니지먼트 뭐예요? 경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CM 안 돼. 자꾸 CCM을 딴 데 가서 교회에서 CCM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꼭 어떻게 해야 돼? 울고 가셔야 돼. CCM이 뭐라고요? 그렇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상을 받았는데 대통령상보다 더 중요한 공정거래에 위한 표창장을 받았대. 예, 우리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대통령상보다 더 소중한 게 바로 뭐다?
네, 그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인데 표창받은 거, 인정받았다는 뜻인 거죠. 소비자한테 인정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날도 그렇게 10시 반까지 말씀하셔서 죽는 줄 알았어요. 좋아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회사가 돈만 버느냐가 아니죠. 뭐 어떻게 했어요?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서. 예. 그래서 본사에서 뭐라 그래? 이제 그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되죠. 또 나갔대요. 예. 그만큼 애터미는 뭐예요? 매출 대비해서 1등이야. 이것도 지는 거 싫어하시는가 봐요. 예. 그래서 이런 믿고 하는 여러분이 또 지금 헤어죽게 있어. 제가 한 글을 요번에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밑에 한자를 읽어주시는 거야. 그쵸?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터미 제품의 철학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제가 한 글을 읽고 여러분은 뭐 읽는다? 그치, 그럼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대중명품. 와, 너무 기가 막혀요. 만족해요. 자, 여기 나와있는 메시지 전략이라고 하는 대중을 이야기하는데요. 대중들이 굉장히 고급진 명품화처럼 좋은 제품을 쓰게 만들겠다는 철학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메시지 전략을 머릿속에 영어 하나 쫙 넣어주시면 좋고요. 아까 얘기했던 한자 외워주시면 되죠. 뭐라고요? 우리 사장님 얘기 안 하셨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뭐예요? 정선상냐. 아직. 자, 한자는 여러분이 시작. 정선상냐. 좋아요. 자, 이 정선상냐가 뭐예요? 정직하고 선한 게 답이죠. 그러니까 저희 애터미 제품에는요, 먹거리뿐만 아니라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이 넘쳐. 그래서 먹는 거하고 장난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아까 CCM처럼 인정 못 받았겠죠. 그래서 선하고 정직한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철학정신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여러분들이 그 싼 거, 싸다, 싸다 해서 다이소 거, 쿠팡 거 비교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품질과 성분과 용량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주시는 게 맞지, 그냥 가격으로 니네 싸다는 이게 싼 거 맞아 이러고 자꾸 따지는 분 있으셔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요거 상생협력. 상생협력. 아, 좋아요. 두 분 박수. 두 분을 위해서. 네, 감사해요. 자, 요 얘기는 뭐예요? 협력사와 같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놀란 게 뭐예요? 납품을 일주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기업인들이 항상 뭘 해요? 어음으로 주고 와리깡 뭐 이런 거 뭐 전문용 아실려나 모르겠네.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거 나이고 꼭 나오잖아. 아, 네, 속일 수가 없어. 살아다 얘기하니까 또 다 미쳐 죽더라고. 샐러드 해야 되는데. 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게 서로 돕고 협력한다. 이거 언제까지? 끝까지. 몇 대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지. 3대 갖고 택도 없지. 더 가야지. 그쵸. 대대손손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뭐, 봐도 끝내주는 얘기인데, 바로 그 중에서 메시지 전략해가지고, 1등군. 효자 상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은 꼭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해모힘. 네. 자, 해모힘은 1인데요. 8년 연속뿐만 아니라 사장님 요거 꼭 외워요. 뭐 외워요? 22개 특허 못 외우시더라고. 1등을 외우는데 특허가 무려 몇 개야? 네, 22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증받고 있는데 누가 인증 안 해주고 있어? 내 주변하고 나만 못 알아먹고 앉아있지. 죽었어요. 예, 이거 인증해줘야 돼요. 그 요번에 특별히 뭐예요? 1호. 뭐가 1호야? 개별 인증령은 맞는데, 예, 특히 뭐냐면 뭐 피로 개선으로 또 상을 또 받았죠. 휩쓸었죠. 특허를 또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해모임은 또 뭐 해줬다고 얘기하나요? 그 면역은 너무, 다 넘어도 면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정신 바짝 나잖아, 얘 먹으면. 네, 이게 뭐냐면은, 우울증 치료제처럼 뭐냐면은요, 이렇게 메가리가, 죄송해요, 전문용어 써서요. 예, 좀 이렇게 떨어지고, 좀 멘붕인 사람한테 꼭 두 포 먹으면 정신 바짝 나서 갑자기 머리 회전이 팍 돼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난 게 아니라, 갑자기,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저녁 때 드시지 마세요. 여자분들. 갑자기 이불 빨래하고 안 하던 대청소하고 그래요. 갑자기 밀린 게 막 생각나. 남자분들 밤에 드셔도 괜찮으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앱솔루트 셀렉티브예요.
자, 이게 부작용 많이 나서 저예요. 제가 2010년 9월에 딱 이 제품 얘기를 처음으로 가서 들었는데, 저는 다 안다병이었어요. 여러분도 뭐, 이거 말고 뭐, 또 하신 분들 보면 다 한다로 다 가더라고요.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 가서, 예, 뭐 갔을까요? 세미나 갔죠, 세미나. 오늘처럼 요런 데 말고요. 세미나 갔더니, 뭐, 기가 막힌 박사님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전문 용어 막 영어로 막 쓰시는데, 못 알아먹는 사진만 찍다 왔어요. 예, 이게 결론은 뭐냐면은, 얘가 요거 나옵니다. 그 다음 거. 자, 얘가 상을 겁나 많이 받았죠. 자, 근데 이거 세종대왕상 아무도 못 알아먹어. 미치겠어. 세종대왕 돈만 받는데 세종대왕 상은 못 받대야.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사장, 요거 뭐예요? 특허청에서 받아, 특허청. 특허청에 13만 개 중에서 몇 등 했다고요? 1등만 줘요, 1등. 그게 세종대왕 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제 아는 뭐, 인생도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세종대왕에서 받았어. 그랬더니 세상에 그런 상이 어딨냐고 막 나한테 뭐라 그래서, 쫄지 마세요. 이제 공부했죠. 어디서 주는 거예요? 특허청에서. 이거 하나는 외우고 가야 돼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거, 아이고, 죄송해요. 흥분했어요, 제가. 어머, 막 넘어가네요. 요거. 요게 보면 장여신상이라고 있죠. 이것도 또 외우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장여신상? 자, 이 장여신상 또 어디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여기 나오는 거 알죠, 요거? 네. 그래서 과학기술상 주는 데서 정보, 뭔지 아시죠? 네, 아이아상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상은 여러 번 들었어요. 더 페인에서도 나왔던 상이라. 근데 이 상도 받고 저 상도 받는데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또 뭐 줬어요? NEP상. 그렇죠? 이 NEP상도 뭐냐면은 New Excellent Product. 아, 영어 나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 중에서 최고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NEP상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나오는데 얘도 어디서 나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 두 개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두 쿼럽 네 개, 그렇죠? 그래서 네 개의 크라운 달성했다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앱솔루트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 우리 사장님 얼굴이 바뀌어서 다음 달에 못 알아볼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아시죠? 꼭 써보세요. 얼굴 바뀌어요. 왜 바뀔까? 이게 아까 그 상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알고는 가야지. DDS 공법이라고 해서 표적 치료인데, 보통 표적 치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암 환자나 의학을 써야 될 게 의학이 어디로 들어왔다? 피부 과학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특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만 펴주면 좋겠어, 사업한데. 그 여기만 없어지면 좋겠어, 여기만 없어지면 좋겠어.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없어져서 사업하잖아. 우리 사장님 어디가 없어지면 좋겠어, 내 피부 안에서. 응? 대부분? 아닌데? 네. 다 잘생겨가지고, 피부톤만. 우리 사장님도 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 피부톤만 바뀌어도 먹고 들어가요. 저는 여기 출판사 있을 때 검버섯이 너무 시커멓게 있어가지고, 제 파트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멍들어 쉬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비싼 성형외과에서 치료받는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멍들었네. 그래서 저는 막 속상했는데 이거 바르니까 얼굴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해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해슈라고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반품률이 기가 막히죠? 0.1대로 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을 수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이즈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그 나라의 유명한 제품을 런칭하겠다. 그쵸? 그러면 니만 먹고 잘 살래가 아니라 니네들도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갔죠? 그래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이즈예요. 자, 그래서 쇼핑몰 나왔어요. 시간 많이 나서 지금 후라당 넘어갈 거예요. 마케팅 쪽으로 갈 건데 요거는 알고 가자고. 뭐라고요? 그렇지. 애터미몰과 아자몰 두 몰을 여러분은 이미 갖고 계시죠. 오늘날 아직 사인 안 했다 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 사인업 했잖아요. 근데 내 몰 내가 모르고 있어. 애터미몰은 나 아자몰은 생전 처음 들었대.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아자몰에 있는 제품도 내가 아는 7만 가지인데 7만 가지 못 써도 100가지는 써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넘어가실게요. 자, 이 아자몰에서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에코, 뭐 집합자마 이렇게 막 겁나 많이 나와요. 이거 이때마다 눌러보시고 그때마다 내 마음에 맞는 거 픽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왜 이렇게 아자 픽은 뭐고 에코건 뭐고 집합자는 뭐고 지금 팔 때 당장 아우 난리 났어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포인트 업까지 돼서 애터미 모래에서 살 수 없는 다른 새우깡 먹고 싶어요. 콜라 제로 콜라 먹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쿠팡 가시면 안 돼요. 들다 보고 없을 때 쿠팡 가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이거 왜 나왔어요? 굳이 아자몰이 비싸면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그렇지.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가격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죠. 42만 7천 쭉쭉쭉 하다가 얼레리 8만 9천 원이래. 그럼 저거 사야 돼? 요거 사야 돼?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사이즈 얘가 커버인 게 아니고 똑같은 제품명에 비교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저 요거 여러분 또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네. 한번 다시 부탁해도 돼요? 네. 여기서 제가 요번에는 제가 위거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 읽으면 돼요? 그치, 그치, 그치. 어쩜 이렇게 궁합이 딱 맞아요, 저랑. 자, 애터미가 100년이 뭐야? 무지무지 많이 갈 거잖아요. 그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요 얘기.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났어.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렇지. 자, 이런 게 재구매가 들어갈 이유가 생필품이기 때문에 재구매가 되는 거죠. 네, 세탁세제 떨어지고 주방세제 떨어졌으면 어디 가야 돼? 그렇지. 애터미 쓰는 거 써야지. 갑자기 뭐 급하다고 남의 GS 이런 데 가시면 큰일 나요. 네몰 가야 돼, 네몰.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합력 상선, GS, GS, 아자몰. 그렇지. 그 왜 그래요? 아까 애터미의 몰은 살 거 없어요. 근데 아자몰이 새우깡 가고 제로콜라 있다니까 뭐라 그래? 살 거 있네. 이러시라. 결함도 살 거 있네. 그래서 제품 수가 겁나게 많이 있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무한단계 글로벌 원 마케팅. 그렇지. 나는 내 인생에 정말 두 명밖에 없는데 그래도 돼요. 왜 될까요? 네, 그 두 명이 또 씨를 뿌려가지고 겨자씨가 막 나무가 돼. 오늘 또 설교 말씀이 겁나 좋아가지고 제가 밥도 못 먹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대 먹다가 들켰잖아요. 지금 뭐예요? 회원수가 겁나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내 주변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희한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님들 걱정하지 마. 나는 남자리에서 못할 거지 이렇게 머릿속에 넣지 마시고 내가 남자리에서 여자는 꼭 올 거야 이러시면 되고 여자 밑에 누가 오면 돼요? 남자가 또 올 거야. 남자 밑에 또 해외가 또 올 거야. 또 막 이러면 되는 거예요. 걱정 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뭐가 일을 해요? 제품이 일을 해요. 그래서 생필품 이제 재구매 아까 제품 수가 증가되고 회원 수는 겁나 많아지니까 겁날 거 없다. 뭐라고요? 겁날 거 없다. 안 올까봐 겁내지 말고 너무 많이 올까봐 겁내지 말고 요즘 막 제가 많이 올까봐 겁나서 큰일이야. 잠이 안 와. 자, 마케팅 빨리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제 돈 버는 방법밖에 안 남았어요. 이 돈 버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35%의 내용 아까 보셨죠? 자,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 제품에마다 전부 다 PB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앱솔루트 같은 경우는 19만 8천 원인데 무려 몇만 포인트로 준다? 10만 포인트로 줘. 55% 줘요.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가 20에서 50포인트 이상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PB를 준다. 그래서 이런 PB가 다른 아메 응원들이 가면은 깜짝 놀래. 이렇게 니네 많이 줄 수 있니? 회사가? 이러고 걱정하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우리 남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가지 수단 요거 꼭 외우셔야 돼. 오늘 외울 거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후원사. 2번. 직급사. 3번. 직급사. 4번. 교육사.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자, 그런데 특별한 게 있죠. 1번, 2번은 다 줄 거야. 근데 3번은 뭐예요? 승급할 때만 줘. 4번은 뭐예요? 이렇게 센터를 운영해 주시는 우리 노중구 윤흥주 단장님. 네, 이거 돈 겁나 많이 들었는데 맨날 적자일 텐데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교육수단도 본사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의 것 탐내지 말고 1번, 2번만 잘하면 돼요. 네, 제가 그래요. 1번, 2번만 잘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사업의 특징 보시면 뭐예요? 두 줄 바이너리죠. 바이너리가 뭐예요? 두 줄이라 얘기했는데 얼마나 좋아? 딱 아는 사람 두 분밖에 없잖아. 그렇죠? 감사하지. 세 줄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두 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정 없으면 어떻게 해? 그냥 친구 하나, 아들내미 하나 이렇게 딱 돼. 아,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내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품 좋아하는 사람 또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그룹을 잘 하시면 돼요. 자, 2번은 정말 겁나게 좋아. 우리가 진짜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뭐예요?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추천 수당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는데도 안 하는 거 왜요? 뭐 희한해요. 바보 아닌가 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없어. 공짜예요, 공짜. 쇼핑몰 내는데 돈 겁나 많이 드는데 공짜야. 회사에서 다 해줘. 물건도 런칭 들어와. 내가 그냥 어떻게 해? 내가 그냥 알려만 주면 그네들 또 내가 오픈해주면 돼. 어떤 거를? 프랜차이즈를 하나씩 오픈시켜주면 되잖아. 아이디 하나씩 부여해주세요. 한 만 개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입비가 없는 거를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진짜 그래서 돈 얼마 내야 돼? 이러더라고요. 우리 공짜야. 이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무한 누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한 누적은 또 이제 나중에 보실 거예요. 요거 보시면 우리는 아까 두 줄 바이너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좌우, 좌우 이렇게 점수로 나와. 오늘 그 점수 머리 아파. 그치.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좌라인에 우라인에 멤버십이 각각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입시킨 사람들이 합산이 합산. 근데 아까 추천수도 없어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나 두 명밖에 없는데? 안 억울해야 돼. 왜요? 내가 모르사 막 들어와. 그쵸? 공짜잖아요. 왜? 하이 매출로 100% 올라와요. 우리는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10만 대에서 올라오는 것도 100% 똑같이 하이 매출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얘 몰라 지키지 말고 그분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많이 감사해요. 이러면 돼요. 그 매출 많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30대 3세 해가지고 이제 되는데 여기 보시면 무한 단계 글로벌 원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자, 글로벌 원마케팅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전 세계가 하나로 다 아이디가 부여되는 거예요. 미국 아이디가 뭐 해가지고 미국이라고 해서 아메리카 뭐 붙여주지 않고요. 일본이라고 해서 J로 시작해서 뭐 재팬 이렇게 없어요. 그냥 일련 번호가 내 밑에는 쫙 이렇게 있어. 대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할 때도 쿠팡이 이런 거 했으면 알리바바, 아마존이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야 되지. 그냥 안 하잖아. 자기는 수익고죠. 그치. 그래도 우리 애터는 너무 착하지 않아요? 예. 가입비, 유지비, 진입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주겠대. 글로벌 원마케팅인데. 무조건 해야 되지. 그래서 수당에 상아서 너무 많이 주면은 스타마켓처럼 아메리처럼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한을 합니다. 상한선. 왜냐하면 우리 리메주들한테 뭐 3억 막 하루에 막 매출이 어마무시하지. 3억 5억 뜬대. 그래서 5천밖에 안 준대. 억울하대. 네. 하루 매출이. 우리는 언제나 30대나 막 이러잖아. 그쵸? 네. 금방 돼요. 자, 이렇게 상한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잘 보세요. 공산주의는 누구나 똑같이 일 안 해도 분배하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는 뭐예요? 일한 만큼 성과급을 주잖아. 그렇죠? 근데 성과금은 주는데 또 불만이 또 생기지. 이런 거를 딱 적정하게 뭐예요? 분배가 끝났잖아요. 싸울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히죠. 공존하고 있는 애터미 마케팅 정말 대박입니다. 박수. 네, 공존하고 있어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후원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등급이 1급부터 8급까지 있어. 그 오늘 방금 들어온 사람 8급이야. 그 다음에 8급인데 매출 꽝이면 급수도 없네요. 예, 그 회원가입해 놓고 그냥 빈 공간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만 포인트는 해놓고 돌아가시라고 하시든지. 오늘 당장 만 포인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 만 포인트를 해야지 밑에 있는 하이 매출이 다 올라와. 근데 자꾸 고위원으로 밑에 30 채우면 돼요? 안 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본적인 거 알고 또 파트너 가르쳐줘야 되는데 본인도 모르고 공유한 빡빡하고 오늘 방금 온 사람 30 빡 샀어. 어떡할 거야. 네, 그럼 리미트 이렇게 많대. 없어. 예, 네, 그래서 만 포인트 기본으로 해주시고요. 7급, 6급, 5급, 4급 이렇게 기본적인 나의 몸 포인트는 나중에 또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당 이거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니네는 한 달에 몇 번 주니 이래요. 우리 일일로 수당 주는 거 아시죠? 일일 수당을 매주 화요일 날 줘요. 일일 수당이에요. 그래서 주급이에요, 주급. 예, 근데 주급인데 자꾸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주냐, 너무 몇 개월 만에 받냐,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근데 사실 제가 옛날에 일 안 할 땐 6개월에 한 번 받았거든요. 근데 일하니까 정신없이 매주 돈 들어와가지고요.
정말 카드값이 팍팍팍 너무 잘 나가서 감사해요. 옛날에 직장 다니던 카드값이 맨날 선불 확 나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이랬어요. 힘들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윤호재 단장님 감사해요. 안 계시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수당 중에서도 5천 대 5천이면은 우리가 상한이라고 해서 더 이상 안 주죠. 왜냐하면 무한 누적에서 다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예요? 5천 대 5천이니까 아 얘네는 5천밖에 안 주는구나 해서 다 도망가셨어. 감사해요. 그것도. 여기 오신 분만 알아들으면 돼요. 자, 5천 대 5천은 하루 뭐예요? TV에서 주는 것은 일당은 얼마예요? 120, 130만 원이에요. 하루 일당 130만 원 괜찮죠? 이거를 일주일에 받아 일요일은 우리가 쉬라고 6일치만 받으시면 돼. 130 곱하기 6 해서 받으면 되는데 이 마케팅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다 그만두시면 너무 많으세요. 우리 사장님 배우실 거죠? 네. 마케팅만 배우면 이제 불붙었어요. 네. 자, 직급수당. 자, 내가 후원수당만 받으면 의미가 없죠. 결국 우리는 팀워크예요. 우리 양지 계신 분들은 소비자가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사업자분만 앉아 계시기 때문에 사업자는 아까 제가 제 파트너예요.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쭉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조직이잖아요. 조직. 조직이 잘 돼야지 직급수당이 큽니다. 여러분 후원수당은 이제 눈에 뵈지도 않을 거예요. 직급수당이 너무 크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아까 후원수당은 내가 자재구리하게 뭐 30만 원, 50만 70만 원 여기서 막 바둥바둥바둥 하다는데 직급은 뭐예요?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그래서 직급을 팀워크로 같이 가셔야지만 어떻게 돼요? 조직 사업이 되는 거죠. 뭐 왜? 회사 매출이에요. 회사 매출의 N분의 1. 그렇죠? 자, 회사 매출에서 N분의 1이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후원수당 가지고 싸우시면 안 되고 직급을 어떻게 누구랑 같이 움직일까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돈이 됩니다. 돈 되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내 후원수당 6만 원까지 여기 오시려면 의미가 없다고 보시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방금 나온 세이즈 마스터 직급 갈 때는 10%를 줘요. 자, 20%에서 이렇게 많이 주는 회사 없어요. 예. 첫 번째 우리가 방금 나온 판매사들한테 주는 게 10%라고.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N분의 1을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스타 마스터 쫙 어떻게 해요? N분의 1로 나누죠. 10%를 논아서 갖는 거예요. 자, 인피리얼 0.3%인데 애기가 아니죠. 저 뭐예요 사실상? 유지가 됐을 때 다이아몬드, 샤론 다 더하면 9.7%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누구랑? 인피리얼 간 사람이랑 N분의 1로 가죠. 그래서 반기에 인피리얼 조직하면 1억이 넘는데 1억 5천 직급수당만.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월 3억 우리가 솔직히 죄송한데 우리 맨날 요거지. 오케이가 아니라 바라보고 일합시다. 자, 저 이제 큰 거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직급수당 나오는데 자 그러면 세즈마스터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 네, 70만의 몸포인트 250대 250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보름이야. 이거 한 달 아니야. 그쵸? 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돌아가. 보름이 얘기야. 그래가지고 머리가 정신이 없어가 정신 차리 우리 다시 집에 가는 거 알죠? 정신 못 차리기 이러면 바로 돈이 막 통장에 탁탁탁탁 들어와요. 여기 너무 좋으신다. 네, 그래서 상품 이거 줘요. 맨날 갈 때마다 주는 거 아니고 일회성으로 줘요. 이거 맨날 발 때마다 앉았다 그러지 마세요.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뭐예요? 세이지 마스터 좌우에 각각 둘씩. 네. 그래서 100만 원 줘. 예전에 노트 탭북 줬는데 탭북 뭐 이거 미리 갖고 있어요. 이러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현금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해머 이렇게 줘요. 자, 그 다음에 샤론노즈 마스터. 제가 샤론노즈 마스터예요. 우리 다들 제가 하도 늦다기를 많이 해서 다 이제 스타 마스터인 줄 알고 있는데, 네. 샤론이에요. 자, 근데 저 현금 200 받았고요. 해외여행권 코로나 때문에 못 갖고 돈으로 받았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자, 그래서 스타마스터 꼭 갈 거예요. 네,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가니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스타마스터 하면은 좌우에 샤론노즈 마스터 각각에 좋죠. 자, 이렇게 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얘기하셔야 돼요. 둘 둘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준다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지. 해외여행권 몇 명? 네. 아까 국장은 두 명이라서 제가 안 갔어요. 뽀대가 안 나서. 네 명은 줘야지. 한 명 더 데리고 가지.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참고로 다섯 명이라서 그래요. 애가 세 명이에요. 자, 로얄 마스터. 자, 로얄 마스터는 스타 마스터가?
그렇지. 둘둘이에요. 자, 얼마 주신대요? 네, 그 다음에 해외여행? 네, 내내 주시고, 10박 10일이에요. 아유, 단위가 그냥 겁나 길어요. 크루즈 여행이에요. 근데 요거 밑에 보시면, 현금 포상 요것도 한 번에 주는데요. UGC에 주는 게 월, 얼마예요? 200만원. 예, 이것도 대박이지 않아요? 유진만 해도 프로모션에는 이거 빼고 200을 이렇게 계속 준대, 대업이요. 어, 정말 좋아요. 모레부터 주는 거예요. 본부장님 안 주시더라고.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 개인 카드 많이 쓰시더라고. 감사해요. 자, 이제 크라운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는 좌우에 로얄 마스터가? 네, 그래서 두 명만 키우면 되는 게 아니라 많이 키우고 번갈아가면서 키워주세요. 그래서 현금 포상 얼마예요? 3억이요. 정말 잘 읽으시는데, 이거 공 외우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 그래서 3억, 여행, 대응. 여기 보시면은 후원 활동비 얘도 유지시에 주는 거죠? 네. 얼마 줘요? 500만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이 자꾸 바깥에서 겁나 많이 막 횟집에서 많이 사셔가지고 감사해요. 시간을 못 맞춰서 못 얻어먹고 있어요. 바빠가지고. 자, 임페리얼 마스터 뭐예요? 크라운 마스터가 그 좌우에? 네. 자, 얼마? 10억이죠. 그래서 해외여행권, 요도 이제 10박 10일이고, 돼요? 아까 활동 유지비가 스케일이 커졌죠. 500에서 얼마로 올라갔어? 1,000만 원이에요. 그 보름에 주는 거 맞죠? 한 달 아니고 보름에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활동 지원비 보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일을 안 해도 얼마 깔고 앉아있어? 어머, 아주 두툼하시겠어. 시상 6,300만 원 깔고 계셔요, 여러분. 박수! 네. 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200만 원씩 뭐하고 있는 거야? 저축하고 있잖아. 애터미만 하시더라도. 그쵸? 10년 동안 한다고 치면. 예, 그러면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 여러분. 꼭 해야 돼요. 그쵸? 박수. 하시겠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13억 6,300만 원 갖고 있고요. 오토 판매사는 또 이제 스폰서님한테 각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이즈 마스터가 아까 상반기, 하반기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세미 세이즈는 저 요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회사가 마케팅이 바뀌는데 어떻게 낮은 단계를 또 주네? 원래 바뀌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윗단계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더 많이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죠. 근데 애터미는 반대로 뭐예요? 세일즈 마스터 밑에 낮은 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인정해 주는 것보다는 보너스 개념으로 주니까 정 힘들면 나 세미부터 한번 해볼래. 이것도 좋죠. 그래서 요거는 내 몸 포인트 30에서 70 뭐 하시고 보름에 150대 150만 해도 세미 세일즈 마스터 되면은 얼마 받는다? 보름에 50이에요. 보름에. 네, 보름에 50이면 부업으로 할 만하죠. 네, 이렇게 서서히 하면서 나중에 세일즈 마스터 되면서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낮은 직급까지 만드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럼 어떻게? 그렇지. 박수, 박수. 네, 그래서 이제 오토 세일즈 마스터에서 핀, 그 다음에 리더스 클럽. 네, 저희가 달고 있잖아요. 너무 오래 달았네요. 아, 좀 올라가고 싶네요. 초록색으로. 네, 초록색은 뭐예요? 로얄 리더스 클럽. 우리 본부장님 빨리 보내드리고 싶어요. 자, 클라운 리더스 클럽. 연봉 4억이죠. 네, 그래서 우리 연봉 4억 우리 윤은주 노정부 단장님, 예, 연봉 4억이 넘은 지가 훨씬 오래 전부터, 옛날 고리짝부터, 예, 지겨우실 것 같아요. 빨리 보내드리고 싶어요, 단장님. 예, 자, 그래서 노동 수익은요, 제가 처음에 이부 대부분 여기서 좀 많이 느끼시죠, 어떤 거. 나 당장에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부업 중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부업 중에 시작하면서 돈이 되니까 꼭 먹고 안 먹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총장님이 저를 부르셔. 어떻게 할 거니? 뭘 어떻게 해야 좋은데? 파트너도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우리 스폰서가 다 키워주는 줄 알았어. 그게 뭐예요? 내가 키워야 돼. 아까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명의 조직을 내가 키워야 되죠. 예, 내 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했는데 200은 되니까 400 벌고 싶지 않니? 거기에 눈이 꽤 커진 거지. 그래서 400 벌고 싶어. 그럼 팀장 가면 된대. 그래서 그럼 팀장 어떻게 가면 돼요? 했더니 판매사 두 명씩 만들래. 그럼 전업을 하게 만드신 분이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그래서 전업처럼 뛰었어. 왜냐하면 제가 부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부러웠어요. 저분도 얼마나 열심히 뛸까. 그래서 제가 부업 중에 하루에 몇 미팅을 했을 것 같아요? 팔팔하게 뛰어서 8미팅 뛰었어요. 하루에 8미팅. 예, 그래서 8미팅 뛰면서 정말 뭐예요? 시간을 압축시켰어요. 시간 압축.
왜냐하면 전업자가 부러웠기 때문에 부업일 때 내가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가 굉장히 저는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 부업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알바처럼 써보세요. 알바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 알바라도 하시면 집중도가 높아지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애터미 돈 되게 많이 되는데 다 애터진다 소리 어디서 아는 희한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세미나 활용했는지 그걸 많이 물어보시게 되고 저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너무 애쓰셔서 달려오셨는데 끝났어요. 자 저는 요거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좋은 직업 이거 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요 그랬어. 근데 우리 박항림 회장님이 이게 된대.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200, 400? 800 되더라고. 국장 가면 800이에요. 왜? 직급수당만 200 주니까 보름에 200. 매칭 포인트 맞으면 기가 막혀요. 아주 컴퓨터처럼 너무 정확해. 자, 시간의 자유. 예전에 파탄 되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하루에 4탄밖에 못 되었어요. 여유로워졌고요. 자, 좋은 친구들. 제 인맥도 겁나 많은데 그 인맥이 많다고 해서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내 파트너의 파트너의 뎁스라인 내려가니까 정말 많고, 저도 이제 해외라인이 이제 우측에 언니가 제가 8년 만에 나와서 시작한다 하니까, 그래, 근데 얼마나 하나 보자 했는데 내 아이들 에브리데이 체킹하는 거야. 이제는, 야, 너 우측에 3만이 부족한데? 이러고 내 포인트까지 넣어. 예, 아주 관리를 해. 미국에 시간차가 있어서 어제 날짜인데 제가 하도 하루에 돌아다니니까, 예, 그걸 이제, 제 거를 오히려 체킹하더니 나중에는 내가 너 어떻게 도와주는지 딱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성실하게 내가 꾸준히 하는 걸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모습으로 내 파트너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우리 스폰서가 이렇게 PPT 열심히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입으로 다 했어요. 예. 이게 바로 뭐예요? 복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는 우리 스폰서님 복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내 거화 시켜서 플러스 알파는 못할지언정 유지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 좋은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 강의를 또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8년 만에 제가 저렇게 이렇게 목숨을 벌고 막 거품목을 얘기하는데 뭔가 있나 보다. 알아볼 때 어디서 알아봐요? 세미나에서 알아보세요. 옆집 말주시 뭐 세탁소 물어보지 마시고 제발 플리즈. 그렇죠? 세미나 가서서 정확히 회사가 인정하는 세미나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스폰서 그대로 감사와 순종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